시범 사업이 끝난 비대면 진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상 초진이 불가능해지면서 관련 업체들의 서비스 철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야간과 휴일에는 비대면 초진 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료 범위 확대를 재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번번이 관련 이익단체 반대에 막혔었죠. 이번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코로나19 심각 기간에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 추진을 계속 허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한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는 재진부터였습니다. 추진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지난 석 달 동안 룰루메딕을 포함해 10여 개 업체가 줄줄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아예 그만둔 겁니다. 실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진료 건수는 5월 대비 30% 줄었습니다. 철수하지 않은 업체도 무료 상담과 병원 찾기 서비스 위주로 개편에 나섰습니다. 5월부터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업체화가 돼서 표진 재진 구분 없이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끔.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비대면 초진 진료 범위를 야간과 공휴일, 연휴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부족 지역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재진 허용 기간인 30일 내 진료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규제개혁 추진단을 통해 비대면 진료 개선과 관련한 국회 입법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물론 약사단체의 반대가 격렬해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